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다양한 가격대의 스트라토캐스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편이 나가기 전에 정답 편이 레스폴 편이 나갔어요. 은총 씨는 정답을 다 맞췄고 저는 틀렸습니다. 에피폰은 구분해냈지만 깁슨 히스토리과 USA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요. 그리고 이 편 다음에 ES-335 비교편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이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심지어 오늘은 어떤 모델들을 비교를 할 거냐면 스콰이어와 펜더 멕시코 펜더 USA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커스텀샵이 없어요. 네. 없는데 커스텀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버즈비에 있는 커스텀샵은 전체 다 레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을 잡았을 때 은총 씨는 바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뺐어요. 뺐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펜더라는 브랜드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스콰이어 사운드와 펜더 USA 멕시코의 사운드를 제가 구분해낼 수 있을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전에 플레이어스 가이드 말고 음악생활백서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연주하신 분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연주를 네 분이서 해줬는데 네 분이서 연주가 끝나고 나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구분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컨텐츠입니다. 네. 수많은 기타 연주자들은 기타 가격에 대한 이견이 분분합니다. 비싼 기타가 확실히 소리가 좋다는 연주자분들도 있고 일정 가격대에 도달한 기타들은 사운드에서 취향은 갈릴지언정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주자도 많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콰이어 클래식 5 50th 스트라토캐스터, 펜더 멕시코 빈테라 2 50th 스트라토캐스터, 펜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57 스트라토캐스터. 저랑 은총씨 모두 안대를 착용할 예정이고요. 사운드 오프로 보는 건우씨가 전달해주는 기타를 은총씨가 받아 연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총씨는 직접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연주감이나 반응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앰프에서 나오는 사운드만 듣고 블라인드 테스트에 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타가 가려진 상태의 연주 영상을 확인하게 되며 정답 발표는 추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방영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이나 느낀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니까 이 아무래도 연주를 하면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연주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연주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한테도 들으면서 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재미삼아 자신의 취향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안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건우 씨는 웃고 있는데 그 이 컨텐츠 하면서 뭐 또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쳐서 그나마 좀 낫거든요. 저는 쳐서 그나마 낫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 PD님은 진짜 소리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몇 배로 어려울 것이고 기타 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는 게 현피님과 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단두대에 오른 느낌이거든요. 정말 단두대에 오른 느낌이고 가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미치겠네. 아. 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어우 눈부셔. 일단은 이 저희가 정답을 맞추기 전에 취향,
자신의 취향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제 취향은 2번이에요. 2번이고 제가 생각하는 2번은 멕시코입니다. 오. 이런 느낌입니다. 은척 씨는 몇 번이 취향이신가요? 저도 취향은 2번입니다. 저도 취향은 2번이고 네. 저도 사실 2번, 3번이 가장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취향인데 뭐 저희가 사실 이거를 정답까지 맞춰야 되는 콘텐츠로 가야 되나 이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조심스럽게 네. 2번이 뭡니까? 2번이 네. 저는 USA, 3번이 멕시코, 1번이 네. 스콰이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이 스콰이어, 2번이 멕시코, 3번이 USA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번이 제일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제 취향은 아닌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소리가 싼소리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정말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름대로. 이 빈티지 리슈, 그러니까 빈티지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팬더의 기술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약간 맥 빠진 소리도 좀 나고 하지만 드라이브에서는 약간 뭔가 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들으면서 3번은 분명 팬더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2번이 가장 제 취향인데 가장 힘있게 몰아붙이는 소리가 났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멕시코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1번은 그냥 스콰이어다 네. 뭐 그러니까 되게 그 소리 딱 이제 내자마자 네. 아 이거는 스콰이어일 것 같다 네. 그냥 네. 생각을 했고 2번과 3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네. 2번이 좀 소리가 두툼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어디서 좀 힌트를 찾고 싶었냐면 네. 하프톤이죠. 이제 2번 셀렉트랑 4번 셀렉트의 네네네. 소리에서 특유의 벨톤? 힌트를 이제 벨톤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2번 기타의 그러니까 2번 기타의 2단이 좀 볼륨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픽업 세팅상의 문제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셋업 가셔서 이제 밸런스를 다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약간 함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3번 기타가 오히려 1단에서부터 5단까지 밸런스가 다 이제 잘 맞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2번을 선택했냐면 2번 기타가 제일 두툼하게 나는 맞아요.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기타가 2번 기타보다는 좀 약간 더 그죠 풀린 소리. 네, 많이 좀 그러니까 2번이 두툼하면 3번이 좀 더 떠 있는 기타 소리가 맞아요. 나서 듣는 걸 저는 그래서 3번 기타가 그래도 멕시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컨텐츠 역시 정답 공개는 추후에 됩니다. 거의 정답 공개와 동시에 저희 리액션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두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